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고려대학교 114년 역사상 첫 공과대 출신 총장으로 취임한 정진택 박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해 교우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본 방송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한미과학기술학회에 참석한 후 동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정 총장은 워싱턴 DC와 뉴욕에도 들려 동문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우들과 만나 고려대 발전을 위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 총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술 중심이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그래서 Human KU Creating New Values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기술 중심의 시대로 많이 비춰지지만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술에 영향을 받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휴머니티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동력을 갖추려고 하고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번에 걸쳐 모국 방문 사업을 뿌리교육재단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 총장이 취임하면서 모국 방문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국의 건학 이념을 가진 고려대가 민족의 학교로 알려진 만큼 재외 동포 자녀들의 뿌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정 총장은 말했습니다. 민족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분들만 민족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인들, 교민들도 한인들도 당연히 민족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미국에 와 계시는 이제 한인들이, 부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지만 그분들은 분명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학으로서 민족을 위한 교육을 했다, 나라를 위한 교육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 한인들의 그 자손들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 총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학생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극기를 그려본다든가, 그래서 정말 자기 부모의 나라, 또 본인의 뿌리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외국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K-POP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걸 좀 확대해서 학생들이 부모 입장에서 그냥 뿌리를 안다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도 흥미를 느끼고 자기네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거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 총장은 이날 컬럼비아 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를 방문해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한국 내 최초로 개설되는 고려대 AI 대학원과 협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뭐 갑자기 대두되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물론 했어야 되고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그 대학이 해야 될 일 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분야라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단순히 AI 대학원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그 연구소를 개설한다든지 또 그것을 사업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